2020년도부터 전 세계를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코로나 19. 미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존 홉킨스 대학의 은상동 쌤은 교수인 로렌 가드너와 함께 지도와 데이터를 사용한 GI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존스 홉킨스 COVID-19 대시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동훈 씨가 질병본부의 브리핑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한국형 코로나 지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역학조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코로나의 확산 경로와 규모 등을 시각할 수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요. 의미 없는 두려움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전염병의 발생 양상 그리고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전염병을 관리하고 종식시킨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세계 최초의 전염병 역학조사인 1800년대 영국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역학조사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의사 존 스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3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가 된 그는 1831년 영국의 제1차 콜레라 대유행 때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그는 가난이나 불결함이 콜레라를 불러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854년 런던에 다시 콜레라가 뒤덮자 스노는 망설임 없이 콜레라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1866년까지 4차 콜레라 사태까지 지켜보던 스노는 그 원인을 캐내기 위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콜레라의 원인으로는 공기라는 의견과 물이라는 의견이 맞대고 있었는데요. 존 스노의 의견은 물이었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여서 걸핏하면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질병에 걸렸던 고향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 때문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던 존 스노는 수돗물이 아닌 증류수를 먹었을 정도로 물에 예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로 인한 원인을 파악하던 그는 1700년대 중반부터 설치된 상수도관을 눈여겨보았는데요. 한국의 대도시에 보통 구별로 케이블 방송사들이 있듯이 런던의 상수도관도 지역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스노는 각기 수원지가 달랐던 상수도관의 위치와 그리고 콜레라 피해를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조사의 결과 브로더가의 펌프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스노가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브로더가의 펌프를 뽑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펌프는 폐쇄되었고 콜레라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물론 스노의 역학조사가 콜레라를 종식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쯤이 콜레라의 강소시기도 했고 또 펌프 사건 이후로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역학조사로 탐구했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최초로 시도했으며 전염병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질병과 끊임없이 전쟁했고 이를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일상을 되찾았던 19세기처럼 이번에도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명대사가 있었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처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